지난 편에는 저의 뷰티 마케터로의 커리어 패스를 소개해 드렸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MC 파트의 마케터이다 보니 뭐 BM이나 PM의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더 다양한 뷰티 마케터들의 그 커리어 패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뷰티 마케터들의 커리어 패스는 정말 사바사 혹은 케바케, 100이면 100,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어느 하나로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BM의 보편적인 사례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공채로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해서 쭉 BM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클리오에서 BM을 하다가 아모레퍼시픽 BM으로 온 케이스도 있어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외국계 디올에서 PM을 하다가 아모레퍼시픽 BM으로 온 케이스가 있어요. 다음은 PM의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첫째는 외국계에서 외국계로 이동을 하는 경우예요. 이건 로레알 PM에서 에스티로더 PM으로 간 케이스이고 대표 화장품 외국계 3사, 로레알 에스티로더 LVMH 안에서 이동하는 케이스가 가장 빈번해요. 두 번째는 국내 회사에서 BM을 하다가 외국계 PM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BM이랑 PM들은 대부분 화장품 회사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화장품 BM이 화장품 회사에만 있는 굉장히 특수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 혹은 뭐 식품을 만들다 온그 개발자가 화장품을 바로 이제 만들 수가 없듯이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화장품 BM이 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을 개발을 하시다가 다른 분야로 선뜻 이제 가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처음 BM으로의 경력을 시작하실 때는 로레알이라던가 에스티로더, LVMH 같은 그 외국계 뷰티 회사나 혹은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건 같은 국내 뷰티 회사에서 매년 인턴들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채 채용을 하는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계 기업은 이제 신입 채용이 거의 없고 대부분을 경력 채용으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십에 먼저 도전을 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국내외 기업의 신입 채용에 지원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뷰티 마케터라는 직업이 잘 맞는지, 그리고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이니까 저는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품 BM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같은 큰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소 화장품 브랜드가 정말 많잖아요. 거의 다 이제 BM이 있거든요. 꼭큰 회사만 보지 마시고 중소기업 쪽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경력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MC 케이스입니다. MC의 사례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 공채 입사해서 쭉 MC를 하는 단순한 경우는 제외했어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광고 홍보 대행사, 제일 기획이나 BBDO 같은 광고 대행사, 혹은 프레인, 에델만 같은 PR 대행사 등에서 아모레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바닐라코에서 MC를 하다가 아모레로 넘어온 케이스도 있어요. 같은 화장품 직종이지만 중소 브랜드에서 대형 브랜드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다음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외국계 뷰티 회사에서 아모레 MC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이건 반대로 아모레퍼시픽에서 MC를 하다가 외국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패션 브랜드에서 뷰티 브랜드 MC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패션과 뷰티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시각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패션과 뷰티 간의 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장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IT 브랜드에서 MC를 하다가 뷰티 브랜드 MC로 아예 산업군을 바꾼 케이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MC들은 BM이나 PM에 비해서 굉장히 커리어 패스가 진짜 다양합니다. 큼직하게 좀 덩어리를 묶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가 애초에 처음부터 화장품 회사에서 시작한 분들이 일단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광고나 PR,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 그 경력을 쌓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산업군의 마케팅 파트에서 오신 분들이 있겠는데요. 뭐 IT, 자동차, 패션 주얼리, 그리고 뭐 소비재 등등. MC의 경우는 화장품 마케팅이라는 그런 특수성은 있겠지만 업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마케팅적인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군에서도 충분히 또 이직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업계에 적응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매거진의 뷰티 에디터 출신 분들이 뷰티 마케터로 전향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디지털화가 되면서 페이퍼 매거진에서 비전을 보지 못하시고 뷰티 마케터로 전향을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뷰티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을 살려서 커리어를 전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MC에 지원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MC 역시 경력직 채용이 더 많고 그리고 뷰티 산업에 대한 이해도, 뷰티에 대한 관심도 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졸업 전에는 뷰티 회사에서 모집하는 인턴십이라던가 혹은 소비자 마케터, 뭐 예를 들어서 프로슈머라던가 리뷰단, 뭐 대부분 이제 대학생분들을 좀 많이 뽑거든요. 혹은 뷰티 공모전과 같은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졸업 후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무조건 뭐 대기업 간다, 혹은 나는 무조건 뭐 네임밸류 있는 화장품 회사 갈 거야,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뷰티 마케터 꿈나무이니까요. 너무 좋은 회사 고집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특화된 에이전시라던가 작지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소 화장품 회사 혹은 다른 산업군의 마케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서 추후에 경력직으로 MC 포지션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커리어 패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좀 더 다양한 뷰티 마케터들의 커리어 패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뷰티 마케터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